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함명 변경이 처음 거론된 건 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위입니다. 명부인 201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같이 검토가 될 걸로 봅니다. 예. 이종석 국방장관이 함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현한 게 아니었고 해군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함명 변경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이어 이종석 국방장관도 함명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말하자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국방부는 애초에 흉상 이전과 함께 함명 변경도 논의했었다며 변경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육사에서 그런 홍범도의 장군님의 흉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그런 방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논의가 있었고. 하지만 전례를 찾기 어려운 함수함 함명 변경 추진에 해군의 반발 기류가 강합니다. 당장 예비역 해군 참모총장 상당수가 함명 변경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나 고증을 통해서 결정된 함명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으로서는 평가가 충분히 됐잖아요. 승정들이 사기가 말이 아닐 겁니다. 국방부가 저 사기를 올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언젠가는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불거지면은 괜히 해군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는 9일 대전 계룡대 해군본부에선 전 해군참모총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정책 간담회가 열립니다. 전 참모총장들은 이 자리에서 함명 변경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